취미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소한 취미들도 다 적어봤는데 한 10가지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취미들을 가지고 살아오셨나요? 제가 최근에 일이 너무 안 풀려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민도 많았었습니다. 매일 업무가 바쁘고 여유가 없었지만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일찍 퇴근을 하고 요즘 취미로 하고 있는 프리다이빙을 하러 갔습니다. 업무에 머리가 너무 아팠지만 퇴근하고 다이빙 풀로 가는 길에는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몇주 동안 이렇게 즐거웠었던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프리다이빙을 하는 동안 그 많던 고민은 사라지고 오로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다이빙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2시간 반 동안 다이빙을 하고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 맛있는 돼지국밥으로 마무리를 하니 마치 평일이 주말처럼 느껴졌고 그 많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일도 열심히 해보자 라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런 게 취미를 꼭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취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삶의 무기력함과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취미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찾게 해준다. 이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해줬던 저의 각종 취미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떤 취미들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했던 취미들을 쭉 적어 봤어요. 취미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소한 취미들도 다 적어 봤는데 한 10가지 정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트박스. 비트박스는 중학교 때 가졌던 취미였습니다. 친구랑 비트박스 영상을 찾아보면서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취미였고, 뭔가 특기 하나를 가지고 싶을 때 해두면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비트박스와 비슷하게 간단하게 하면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기를 만들 수 있는 취미들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할수 있습니다. 잠시 뜨고 가시죠. 두 번째는 통기타입니다. 통기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운 악기입니다. 다른 악기들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안 생겼네요. 통기타를 취미로 쳤던 건 뭔가 있어 보여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군대를 다녀와서 처음 가진 취미였는데, 여자들 앞에서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연습했었는데,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쳐본 적은 없습니다. 혼자서 독학으로 좋아하는 노래들의 코드들을 보면서 열심히 연습했었는데, 손에 굳은 살까지 박혀가면서 재미있게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대학생 때 자동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시승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차들도 시승해 보면서 다양한 차들을 운전해 보는 경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터쇼도 매년 다니고 해외여행을 하면서는 벤츠 공장에도 다녀오고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준비해보고 다양하게 자동차 덕후 같은 취미 생활을 했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지만 정말 재미있어서 한 활동들이어서 취미 생활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딱히 자동차 관련돼서 하는 건 없습니다. 취미로 하던 걸 일로 하게 되면 취미 하나를 잃게 된다는 말이 있긴 한데, 물론 덕업일치해서 만족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 여행하기 또는 혼자서 카페 가기. 여행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지만 저는 대학생 때 혼자서 한달 정도씩 두 번의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재미를 붙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여행도 좋지만 혼자 다니는 여행이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진짜 힘들거나 할 때는 가까운 곳, 주로 부산 광안리가 가까워서
혼자서 다녀오는데 게스트 하우스에 가서 사람도 만나고 하면 힐링이 많이 됩니다. 혼자서 생각 정리를 하고 새로운 환경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혼자서 카페에 가는 취미가 있는데 주말에 혼자서 카페에 앉아서 이것저것 끄적거리면서 생각 정리를 하는 게 저한테는 힐링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상 편집입니다. 지금도 제가 편집을 하고 있지만 영상 편집은 제가 여행을 다녀오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하나둘씩 동영상을 만들면서 취미가 되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기록에 남기고 추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영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영상 편집의 매력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지 기획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게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든 작업이지만 그 결과물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좋아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면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취미 덕분에 영상 편집하는 게 특기가 되어서 유튜브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